지난주 토요일 시민이 시장을 직접 만나 고충을 털어놓고 방안을 찾는 시장과의 주말 데이트가 열렸습니다. 강남구 일원동 주민들은 탄천 하수처리장 복개 공사에 포함된 텃밭 조성은 주민들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반대하며 대신 체육 시설을 설치해 주길 요구했습니다. 행사장이나 감옥등 실내 체육관을 같이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71.73%가 이걸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구가 실내 체육관 설립을 추진한다면 부지 제공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예산을 고려했을 때 시가 체육관을 지어주기는 힘들다고 말하며 대신 대형 천막 등을 활용한 야외 체육활동 공간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또 도시환경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종로구 창신동 주민들은 시가 주민 50% 이상이 정부 사업 전환 동의서를 종로구에 제출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도시환경 정비를 허가하겠다고 말했지만 시는 이를 기한 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시 측은 이곳이 다른 도시 관련 사업과 연계돼 있다며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사과와 해명을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관계 부서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또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이 또 당연히 있으시고 이걸 그렇다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오래 있기는 이제 힘든 거니까 좀 가능하면 그것도 좀 당기시고. 종로구 북촌지구의 일부 주민들은 주변이 한옥촌이라는 이유로 건물을 세탁소나 식당 등으로 쓸 수 없게 용도가 제한돼 있다며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들의 재산권 침해에 공감하며 조사를 거쳐 건축물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시민이 시장과 함께 고충을 나누고 대안을 고민하는 시장과의 주말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TBS 정중입니다.